네, 열공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PD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새로운 증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저께 공중파 탐사 프로그램의 PD였었던 분이 현직도 PD이신데요. 그분께서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을 해 오셔서 자기가 객관적으로 시공과 열공의 양쪽 영상을 다 봤는데. 정 PD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영상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증거 위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시공 측에서 제시하는 증거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자신들의 주장을 PPT로 얹혀서 프레젠테이션으로 얹혀서 하는 걸 보고 야,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본인이 직접 한번 탐사 취재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취재팀을 꾸려서 취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변호사님들한테 인터뷰도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어저께 영상을 만든 것을 업로드 했고요. 조만간 그분 말고도 또 다른 탐사 전문 PD와 또 작가였던 분들도 현재 본인들의 팀으로 또 다른 영상을 현재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좋은 이제 그 영상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안 들리시나요? 모두가 안 들리시나요? 소리가 작아요? 좀 키울까요? 자, 이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죠? 자, 그러면 오늘의 좀 새로운 증거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중파 PD가 보여드렸던 영상을 가지고도 좀 팩트체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언급을 좀할게 하나 있는데요. 방금 전에 시공 측에서 취재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취재호라는 단어도 제가 만든 건데요. 그걸 통해서 내가 악마의 편집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악마의 편집을 했단 겐지 뭐, 증거를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시공 측에서 제시했던 내용들은 주장만 있을 뿐이지, 그 어떤 증거도 없어요. 하다못해 SNS 내용이라도, 저와 주고받았던 SNS 내용이라도 제가 혹시 편집한 게 있다고 한다면, 그 편집한 부분이 무엇인지 좀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주장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기자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증거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향해서 정천수 TV라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한글 좀 읽을 줄 아시죠? 저 한글 보시면 열린공감TV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천수 TV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열린공감TV라고 되어 있고요. 열린공감TV의 법인의 스튜디오와 법인 유보금을 차지하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세요. 예, 저는 아예 출입금지를 시켜서 회사에 출입도 못 시키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차지하고 앉아서 여러분들이 열린공감TV와 전혀 새로운 다른 시공TV를 만들어서 회사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린공감TV라는 그 이야기를 왜 정천수TV를 읽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증거를 제시하세요. 뭘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는 겐지 참고 인내해서 도대체 내가 귀국해서 대화를 풀자고 하니까 귀국행 비행기에 꼼짝 말고 18시간 동안 갇혀있는 6월 10일 날 뭐가 그렇게 급해서 먼저 선수 쳐서 무려 수십만 명이 보게끔 방송을 그렇게 해서 마타도어 식으로 저를 마녀사냥을 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수를 했나요? 여러분들이 저를 먼저 그렇게 공격을 했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정신 차려서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저한테 보내줬던 SNS 내용? 여러분들이 저하고 통화했던 통화 내용,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제시하면서 증거로 진실을 말하다 보니까 그게 편집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원본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시공 여러분, 여러분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호의무사고 정 PD가 얘기하는 증거를 보고 진실을 찾아오신 분들은 추종자들입니까? 시공 커뮤니티에 그런 글을 썼다면서요. 여러분들을 옹호하시는 분들을 호위무사가 되어달라고.
그리고 정피디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추종자라면서요. 지금 현재 여기 들어와 계시는 약 1000분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저의 추종자이십니까? 이분들이야말로 진실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양쪽의 방송을 다본 이후에 아, 정 PD가 말하는 것들은 증거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저의 추종자가 될수 있습니까? 시민들이세요. 사과하세요. 그리고 당신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호위무사라고 말한 것도 사과하세요. 자, 어찌됐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 일단 여기 보시는 이 단톡방이요. 텔레그램 단톡방입니다. 열린공감TV라는 텔레그램 단톡방이고요. 총 12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저를 해임시키고 나서 내부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직원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직원들이 우르르 빠져나가고, 지금은 몇명 남아있지 않는데, 아마 그들도 이 단톡방을 빨리 나가야 되는데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열린공감TV 단톡방에는 총 직원이 12명에서 14명 정도가 들어와 있었고요. 그때 제가 5월 3일날,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서 5월 2일 날 떠나서 5월 3일 날 비행가 5월 2일 5월 3일 한국 시간으로 5월 3일이죠. 5월 3일 날 2시 반 비행기로 이제 공항에 가서 제가 그 인천 공항에서 단톡방에다가 저희 열린공감TV 식구들 단톡방에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열공 식구 여러분, 그리고 동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은 공간에 없으나 있습니다. 비록 몸은 몇 달간 함께 하지 못하지만 열공 속에 함께 지금까지 해왔듯 전혀 변함없이 여러분이 지겨울 정도로 있을 겁니다. 웃음표. 일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르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을 텐데 큰 부침 없이 서로 협력하여 잘 견뎌내고 이겨냅시다. 우리가 하는 일은 신념입니다. 그것은 열공이 오로지 진실을 찾아 시민의 편에서 시민께 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이며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긍지를 가지셔도 됩니다. 앞으로 많은 역경과 고난이 예상되지만 잘 이겨냅시다. 혹 어려움에 처하면 모두 제게 몰아주세요. 혹 어려움에 처하면 모두 제게 몰아주세요. 제가 지시하고 시킨 일이라고 해주세요. 꼭 열공 식구분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좋은 날 세계 최고 휴양지에서 마음껏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날까지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배려하고 한 마음으로 해냅시다. 2시간 비행기로 떠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단톡방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공 식구 모두 모두 파이팅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어요. 제가 이제 그 5월 5일날 또 올린 겁니다. 저는 지금 네바다주에 있고 내일부터 몇곳 둘러보고 계획을 세워 미국 전국을 렌트카로 돌아다니는 생각 중입니다. 미국 내에 있는 시민들과 이 대표가 연락 중이고, 이 대표가 이제 이혁진 씨죠. 주별 도시별로 인원을 모으는 중이며, 출발 전 만남 약속한 거상들과의 미팅 날짜도 셀렉 중입니다. 이게 이제 이혁진 씨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혁진 씨한테 저도 속았던 거죠. 첫 투어 목적은 시드머니 마련이고, 첫 투어 목적은 시드머니 마련이고, 중간중간에 기업 미팅도 계획 중입니다. 이게 5월 5일 날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다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 강진구, 뭐 박대용, 최영민 다 있는 방이거든요. 그러면 첫 투어 목적이 시드머니 마련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 오고 있지만 좀더 양질의 만남을 위해 커뮤니티에 수시로 공지할 계획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글들을 계속 올렸었었어요. 자, 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때가 이제 그강 기자가 아마 저 다음으로 서초경찰서에 가서 7시간 정도 경찰한테 아마 조사를 받고 나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시간 조사 끝낸 후 변호사분들과 저녁 식사하고 귀가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직원들이 뭐강 기자님 오늘 너무 힘드셨는데 푹 쉬세요. 뭐 많이 힘드실 텐데 주말 푹 쉬세요. 뭐 이런 얘기를 쭉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고생하셨습니다. 조사받은 내용과 심정 편할 때 글로 써주세요. 커뮤니티에 올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경진구가 넵이라고 올렸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넵이라고 올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또그 5월 14일이죠. 5월 14일날 미국에서
한동훈 관련 취재를 할때 케냐에서 대필 작가를 통한 부정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세상 정황을 저희가 받아서 관련된 것을 보도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얘기를 제가 올렸습니다. 그럴 때 강진구가 뭐라고 했냐면은 대표님 명을 받들어. 난 이런 말을 쓴 거는 강진구 씨가 저한테 한 2년 가까이 지내면서 처음 한 말이거든요. 대표님 명을 받들어 방금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그 조사받았던 그 심정 글을 올렸나 봐요, 페이스북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대로 퍼다가 커뮤니티 글에다가 올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뭐 대표님 명을 받들어란 말을 했네요. 참 낯간지럽긴 한데요. 단한 번도 이런 말을 쓴 표현, 이런 표현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역시 열린공감TV 단톡방에다 올렸던 거고요. 제가 관련된 우리 저기 그 한동호 관련된 취재 내용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제 취재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들에 관련돼서 대표님 오늘 마지막 메시지 너무 좋았습니다. 대표님 메시지가 너무 좋았는데 뭐 이러면서 쭉 사람들이 쭉 썼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 메타파스형 열린 포털 개발한다라는 그 미국에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저널이라는 곳에서 올린 기사를 링크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제가 왜 미국에 왔는지 아는데 도움되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수시로 5월 17일날도 올렸네요. 근데 이때 모 기자가 입시비리 취재하시느라 설명회 하시느라 미국에서도 바쁘십니다. 건강 챙기세요. 뭐 이런 말도 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그리고 5월 27일이죠. 5월 27일 날도, 자, 5월 27일입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 방송하느라 다들 특히 편집팀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편집팀들 일하는 거다 보고 항상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력에 대한 보상을 여러 각도로 생각하겠습니다. 현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고군분투는 열공만 보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은 그 누가 시켜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열공 식구 한분한분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도 올려줬어요. 자, 5월 31일입니다. 5월 31일 날 시애틀이네요. 그 시애틀에서 이제 이렇게 좀 성황리에 시민 포털에 관련된 설명회를 마치고 시애틀에서 오하이주로 갑니다라고 또 이렇게 올렸는데 그때 또 우리 직원 실장님이 꽤 모이네요. 박대영 기자님 얼굴도 보여주세요. 해서 박대영 기자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것도 올려줬어요. 그랬더만 오래간만이다 대표님 뭐 이런 말도 했고요. 자, 이게 5월 31일입니다. 5월 31일 날 여기 저고요. 여기 이혁진입니다. 뒤에 지민들이 있어갖고 차 뒤에 찼는데 이렇게 제가 찌그러듯이 갔어요. 예, 이혁진 씨도 꽤 덩치가 커서 저는 안전벨트도 매지 못하고 이렇게 찌그러듯이 앉아서 짐칸에 앉아서 갔어요. 다들 몸조심하면서 촬영하세요. 저는 이 상태에서도 직원들이 걱정이 돼서 다들 몸조심하면서 촬영하세요. 다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짐짝이 되어 공항 이동 중입니다. 오하이주로 갑니다. 촬영자가 앞자리에 박도영이가 편하게 앉아갔거든요. 앞자리에 박도영이는 덩치가 크다고 편하게 앉아가고 저하고 이혁진이는 뒤에서 저희도 만만치 않게 덩치가 큰데 이렇게 짐칸에 찌그러져서 앉아 있었고 예,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이제 기금 마련하고 있는 건데요. 5월 31일 날 이미 18만 불이 찼어요. 5월 31일 날. 그래서 18만 불찬 거를 온도계로 이렇게 해서 목표가 100만 불이고 약 18%가 채워졌다는 거를 열린공감TV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어요. 왜 몰랐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증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민포털 기금 현 상황입니다라고 올렸고요. 이런 사진을 올리니까 최모 과장이 대표님 다이어트해서 좀참 다행입니다. 짐칸도 못 하셨을 텐데 뭐 이런 말도 하고요. 밀가루와 튀김은 신이 주신 음식 뭐 이런 말도 하고 다들 보면서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몰랐다고요? 이렇게 증거가 뻔히 있습니다. 왜 거짓말들을 하십니까? 자, 이거는 좀 됐는데요. 노현동 스튜디오에 있을 때 김두일 씨가 출연료와 출연 횟수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저한테 보내왔던 내용을
제가 토시 하나 안 고치고 그대로 최 과장한테, 경영지원팀 최 과장한테 보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김두일 씨가 저에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첫째, 제가 대본을 쓰는 경우 회당 50만 원. 만약 썰 전을 지금처럼 제가 계속 써야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썰전 1부, 2부는 제가 계속 대본을 써갖고 진행을 해왔다가, 3부 때부터는 김두일 씨 보고 좀 쓰라고 했었죠. 그래서 3부 때부터 썼던 그 대본을 자기가 계속 써야 한다면은 회당 녹화 기준의 분량을 작성하는 것으로 역시 50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대본 쓰는데 50만 원, 그 다음에 따로 또그 썰전 쓰는데 50만 원, 대략 3회분을 1회 녹화 분량으로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대본 작성 비용과 출연료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제가 대본을 쓰고 출연까지 하는 경우는 회당 60만 원이 기준입니다. 엄청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 달에 4회를 제가 쓴다고 해도 240만 원입니다. 둘째, 대본을 쓰지 않고 출연만 하는 경우 열린감TV 규정에 따릅니다. 현재는 회당 출연료가 10만 원인데, 이거는 출연료가 김두일 씨만 10만 원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좀 회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전체 다 1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저도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인상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후원자들의 생각은 좋은 패널을 섭외하라고 후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유민 TV의 경우는 30분 전화 인터뷰만 해도 15만 원씩 주는 거 보고 다소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다소 놀라긴 했습니다. 돈이 없다면 모를까, 열린공감TV에서도 출연료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합리적인 인상폭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열린공감TV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네! 이때 제가 10만 원 드린 거 되게 미안하게 생각을 해서 합리적으로 20만 원씩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그 출연자들은 공이 다 2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셋째,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 등을 제가 써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건당 100만 원을 요구합니다. 한 사건을 2회에서 쓰게 된다면 그냥 최초 1회분만 받겠습니다. 그동안 이 일도 별거 아닌 것처럼 시키고 저도 했지만 사실이 대단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요구를 하길래 그대로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예. 원고당 50만 원, 출연료 20만 원, 원고랑 출연하면 70만 원, 출연만 하면 20만 원, 법원에 뭐그 의견서 쓰면 100만 원, 그대로 최 과장한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단한 푼도 빼지 않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최영민은 자기한테 총괄본부장직을 달라고 했습니다. 총괄본부장직을 달라는 사람이면 최소한 대표가 미국에 가 있으면 대표에게 총괄본부장으로서 업무보고를 해야죠. 그런데 단한 번도 먼저 업무 보고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단한 번도 본인이 업무 보고를 한게 있으면 그 기록을 주세요. 저한테 먼저 업무 보고를 한 기록이 남아 있으면, SNS 기록이 남아 있으면 기록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늘 항상 제가 먼저 전화하고 늘 먼저 제가 먼저 SNS도 물어보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번도 총괄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한테 업무 보고를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바쁜 와중에도 매주 월요일날 정기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하겠다, 경영지원팀은 제 참석을 위해서 화상 준비 부탁드린다, 이런 말도 했고요. 열린공감TV에서 방송되는 모든 컨텐츠, 보도 및 방송에 대한 법률적 책임 및 도의적 책임은 오로지 대표인 제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방송되는 모든 것들은 제게 우선 언급이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총괄본부장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저한테 한 번도 상의 없이 그냥 막 방송을 내보내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위험스럽고, 저거는 좀 너무 합리적이지도 않고 너무 주장인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무리하게 방송을 하지? 내가 그래도 사회를 볼 때는 어느 정도 제지도 하고 했던 부분들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방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저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문제인가요? 그게 대표로서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근데 그게 무슨 뭐 회사를 개인 사유화해서 전횡을 뭐 일삼은 겁니까? 저에게 통보 및 언급 없이 방송되지 않도록 전화가 시차상 불편하면 텔레그램을 이용해서라도 우선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드린 거예요. 열린공감TV 전체 단톡방에다가. 제가 여기 올린 거, 이거 한 개라도 뭐 수정하거나 고친 거 있습니까? 악마적 편집한 거 있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최영민의 왜곡된 기억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민이가 저한테 보내온 내용입니다. 저한테 보내온 텔레그램 내용인데 또 말씀이 다르시네요. 제가 텍스트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면서 텍스트로 글을 보내왔어요. 제 아이디어로
자기 아이들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 사람들로, 자기 사람들로 했다는 겁니다. 제 스튜디오에서. 그러니까 최영민의 아이디어로, 최영민의 사람들로, 최영민의 스튜디오에서, 최영민의 장비로 열린공감TV를 시작했고, 그게 필요하니 저한테 지분의 절반을 주신 거죠. 그것도 처음에 비행기 안에서 5대5로 했다가 철회하고 51대 49도 하신 거고요. 대표님 위주의 기억이 왜곡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라고 글을 올려왔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문제의 이사회 공식당 독방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도발을 해서 보내온 겁니다. 왜 이렇게 보내왔을까? 한번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아이디어, 그러니까 최영민의 아이디어로 최영민의 사람들로 최영민의 스튜디오에서 최영민의 장비로 열린공감TV를 시작을 했다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 한번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열린공감TV는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무려 90일 동안 초창기에 최영민은 없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최영민이 합류한 6월부터 8월, 6월도 거의 합류하지 않았고요. 실제로는 7월부터 합류를 했는데요. 7월부터 8월 2개월간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스튜디오를 사용한 게 전부입니다. 이따가 팩트체크 해드릴게요. 2020년 9월 16일에 저희가 언론 법인화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스튜디오 사용료를 다 지급해줬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자기 장비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스튜디오 사용료를 다 지급을 해줬어요. 월 200만 원씩이나. 그리고 2022년 3월 달에 논현동에서 별내 스튜디오로 옮겨가면서 논현동 스튜디오 인테리어 비용하고 장비 비용으로 해서 약 1억 3천만 원 가까이 지급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의 아이디어로 자기 사람들로 자기 스튜디오에서 자기 장비로 열린공감TV를 시작을 했다는데 한번 팩트체크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2020년 7월 1일날 이미 8만 구독자가 돌파했습니다. 2020년 6월달만 하더라도 구독 중인 사람이 한 영상을 16만 3천회 정도를 봤고요. 구독 안 한 사람들은 40만 4천회 정도를 한 개의 영상을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2020년 7월 1일날 열린공감TV는 중견 유튜버가 된 겁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법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견 유튜버, 그러니까 약 7만에서 10만 사이가 중견 유튜버라고 말을 하죠. 이때는 법인화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중견 유튜버가 이미 된 상황이었습니다. 최영민은 3만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이미 벌써 8만이 넘었을 때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팩트고요. 볼까요? 2020년 9월 1일날 10만 돌파를 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2020년 9월 1일날 열린공감TV 구독자 10만 명 달성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서 제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얘기입니다. 열린공감TV 구독자 10만 명. 바로 다음날 9월 2일날 논현동 스튜디오에서 시민 한 명이 10만 명 축하한다고 케이크 보내준 거 절단식 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 9월 1일날, 그러니까 언론 법인화가 9월 16일날 됐거든요, 여러분. 언론 법인화가. 그런데 9월 1일날 이미 10만이 돌파가 됐어요. 법인 되기 전에. 근데 뭔 자기 장비로 시작을 했다는 겁니까? 열린공감TV를. 왜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자, 9월 16일 날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고요. 주식회사 열린공감TV 대표자 정천수 개업 연년일 9월 16일이에요. 9월 16일. 최영민 씨,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까? 본인이 니플리 증후군 환자 아닙니까? 어떻게 본인이 하나도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주장만 하시면서 그 주장을 믿는 강진구 박대용 씨 좀 이런 증거들 좀 살펴보세요. 자, 제가 그래서 아예 열린공감TV를 처음 만들었던 영상부터 9월 16일까지 영상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이렇게 증거로 제시하겠습니다. 보시면 2020년 4월 10일 날 첫 번째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열린민주당 관련돼서 투표를 현명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해갖고 2020년 4월 10일 날 첫 영상을 정 PD가 예,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4일, 4월 19일, 4월 20일 쭉 해서 4월 24일까지 쭉 정 PD가 당신은 열린민주당의 서포터 채널로서 열린민주당 관련된 영상들을 쭉 제가 혼자 집에서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쭉 올렸습니다. 4월 달에요. 다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도 정 PD가 혼자 영상을 집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쭉 저 혼자 올렸습니다. 누가 도와준 거 없습니다. 아, 요때는 이제 그 요당시 그러니까 뭐 그 제 친구 중에 동료 중에 한 명이 바비큐 협회 회장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비큐를 잘 굽는다고 해서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열린민주당 낙선한 후보들이 안타까우니까 그분들 모셔서 바비큐도 구워드리고 그분들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모셔서 고기도 접대해드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었어요. 그랬더니만 저보고 바비큐 만드는 유튜브를 만들 거래요. 제가 2년 동안 열린검TV 만들면서 바비큐 만드는 유튜브를 운영을 했었나요, 여러분? 정치가 맛있는 유튜브 뭐 이렇게 컨셉을 그 당시엔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뭐가 문제인 겁니까? 뭐가? 네. 이때만 하더라도 역시 5월 4일까지 쭉 제가 혼자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했습니다. 최영민이가 도와준 거 없습니다. 이때. 제가 증거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2020년 5월 4일부터 2020년 5월 13일까지도 저 혼자 쭉 영상 올렸습니다. 2020년 5월 13일부터 2020년 5월 12일까지도 저 혼자 영상 쭉 올렸습니다. 누가 도와줬습니까? 네? 증거가 여기 다 있어요. 제발 좀 증거를 좀 눈으로 봐주세요. 증거로. 네? 자, 2020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7일까지도 제가 혼자 증거로 보십시오. 증거입니다. 제가 혼자 다 올렸습니다. 누가 도와줬습니까? 이때 열린검TV가 운영되고 있을 때였는데 최영민은 자기 장비로 자기 스튜디오에서 자기 사람들로 시작을 했다면서요. 이게 말이 됩니까? 2020년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자 6월달에 만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영민을 쭉 전부 다 제가 만들어서 업로드했습니다. 어디 최영민이가 도와줬나요? 어디 최영민이가 함께 이 열린검TV를 시작을 했나요? 2020년 6월 2일부터 2020년 6월 10일까지도 그 문제의 6월 10일이네요. 2022년 2년 전이었네요. 2020년 6월 10일까지도 이제 정 PD가 혼자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했습니다. 이때 이미 벌써 많은 구독자가 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 구독자가 중견 구독자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2020년 6월 10일부터 2020년 6월 16일까지도 저 혼자 쭉 올렸습니다. 어디 최영민이가 도와준 게 있습니까? 6월 25일까지도 저 혼자 올렸습니다. 최영민이가 도와줬다라는, 최영민이가 도와준 게 아니고 최영민과 함께 열린검TV를 시작했다는 증거 좀 최영민 씨 제시 좀 하세요. 자기 스튜디오에서 함께 열린검TV를 시작을 했다면서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하세요? 이게 증거입니다. 증거. 자, 그 문제의 김건희 관련된 영상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예? 윤석열의 처 김건희, 그는 누구일까? 현재 열린검TV 걸려있는 가장 많이 본 동영상 중에서 두 번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역시 7월 7일까지도 다 제가 올렸습니다. 7월 13일까지도 네, 그 문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박원순 시장님에 관련된 것까지도 제가 직접 취재해서 올렸습니다. 누가 도대체 최영민이가 자기와 함께 시작했다는 말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겠어요? 열린검TV 처음 시작했을 때 최영민과 함께 했다는 말을? 최영민은 나중에 들어온 겁니다. 나중에. 근데 왜 자기 스튜디오에서 자기 사람들과 열린검TV를 시작했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자, 이때 처음으로 최영민이가 이제 도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가 7월 21일 날과 7월 14일 날 두 개 정도 이게 보면은 수정 예고편이죠, 예고편. 예고편 해갖고, 이게 예고편이니까 본편을 잘라서 10분짜리로 편집을 한 거예요. 8분짜리하고 10분짜리를. 그러니까 이건 뭐 도움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냥 예고편을 올린 건데 도움으로 칠게요. 그래서 하나, 두 개가 있고요. 이때, 7월 달에. 7월 달에 가서,
7월 달에 가서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7월 26일까지도 없네요. 다저 혼자 했습니다. 다 제가 올린 겁니다. 거의 매일. 매일매일 제가 올린 겁니다. K6님, 증거를 봐주세요. 네?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 증거를 봐주세요. 제가 지금 증거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증거를 말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욕을 하시고요.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이시잖아요. 지지하수님, 이게 가짜 뉴스로 보입니까? 제가 이게 다 편집한 걸로 보이세요? 제가 이게 편집했으면 저 정말 죽을 놈입니다. 하나도 편집한 거 없어요. 이건 다 증거고요. 법원에 다 제출될 자료들입니다. 어떻게 이게 조작이라고 보십니까? 7월 29일 날 하나, 8월 3일 날 하나. 최영민이가 도와줘서 스튜디오에서 공개를 하는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8월 3일 날또 하나가 있네요. 그 다음에 8월 18일 날, 8월 19일 날총 3개가 있습니다. 이때 아마 그 정대태 선생님이 처음으로 열린과학TV 스튜디오에 나와서 방송을 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월 19일 날 하나, 8월 22일 날 2개, 8월 26, 27일 날 2개 이렇게 도와줬네요. 총 여태까지가 13개네요. 그다음에 8월 29일 날또 이제 한 개가 있고요. 9월 11일 날한 개가 또 있네요. 나머지는 다 제가 올린 거고요. 이때 9월 16일이 이제 언론 법이라고 했으니까 9월 16일 이후부터는 열린공감TV에서 운영했다고 칩시다. 자,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된 거예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방송된 게총 7개가 방송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방송국에서 했던 것들을 링크시킨 거고요. 요 끝에 요거는 비공개. 그러니까 아예 사용도 못 했습니다. 총 7개가 방송이 됐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다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요때, 그러니까 8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언론 법인화가 되는 날까지 총 6개가 실시간 방송이 돼서 실시간은 총 13개의 방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2020년 4월 10일 날첫 번째 열린공감TV 영상이 게시가 돼서 2020년 4월 달엔 총 20개, 5월 달엔 31개, 6월 달에 30개, 7월 달에 21개, 8월 달에 31개, 9월 15일까지 15개의 영상이 나갔고요. 총 148개의 영상이 나갔습니다. 4월 달부터 9월 15일까지 언론 법인화가 되기까지 총 148개의 영상이 나갔고 그중에서 최영민이가 도와준 것은 15개, 실시간 13개에서 28개만 나갔을 뿐입니다. 120개의 영상이 제가 만들어서 올린 겁니다. 최영민이는 자신의 아이디어로 자기 사람들로 자기 스튜디오에서 자기 장비로 시작을 했고 열린공감TV를 기계 필요하니 자기한테 지분을 점해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입니다, 주장. 열린공감TV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최영민이는 개입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팩트. 어떻게 자기 사람으로 자기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다고 이렇게 가당치 않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열린공감TV의 직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왜그 많은 직원들이 정 PD에 대해서는 아무도 옹호를 안 해주느냐? 정 PD 사람은 아무도 없겠느냐? 너의 인성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거에 대한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린공감TV에서 저의 신조는요, 나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취업시키지 말자는 게 저의 신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영민 강진구가 자신들의 사람들로 채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안 한다고 하니 이들이 했습니다. 최영민의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최영민의 사람은 자기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안 실장입니다. 편집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 실장과 최영민은 서로 동업관계라고 저한테 얘기했고, 논현동 스튜디오의 그 스튜디오 이름이 굿잡 스튜디오인데, 그거를 동업으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영민이가 자기 스튜디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이 굿잡 스튜디오의 대표는 이안 실장 개인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을 뿐이지, 최영민과 공동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케이스스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뭘 부끄러운지 압니까? 제가 지금 증거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좀 증거 좀 보세요. 눈이 있으시면요. 증거를 살펴보세요. 듣기 싫으면 나가시고요. 좀 증거를 보세요, 증거. 지금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이게 법원에 제출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안 실장은 굿잡 스튜디오의 대표로 되어 있는데 최현민과 동업 관계라는 것도 납득이 잘안 가요. 두 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길래 최현민은 자기 스튜디오라고 얘기할 겁니까? 자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제가 그 당시에 그 굿잡 스튜디오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니까 대표이사가 안 실장이 혼자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둘 사이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EPD라고 있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요. 졸업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EPD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방송팀이었고요. 저희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되게 소중한 자원이었어요. 최영민이가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EPD라는 사람이 거의 저녁 9시 생방송 일을 도와줬는데 최영민이가 이 EPD를 구타를 해요. 두드러 팼습니다. 저는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드러 패서 그걸 뜯어 말리던 강진구의 그 뺨을 주먹으로 때려서 강진구가 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D가 방송팀을 퇴사했어요. 그게 진실입니다. 그 다음, 유작가라고, 작가팀에 유작가라고 있습니다. 최영민이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자기 지인이라고 데리고 왔어요. 제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아는데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지원팀의 최과장. 이 최과장하고 안 실장하고 EPD하고 요세 명이 최영민이가 주장하는 자기 사람들입니다. 예. BJTV 때부터 오랫동안 함께 왔다는 또 열린민주당 때 함께 일을 했다는 최과장, 안 실장. 그 다음에 김 작가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최과장의 딸입니다. 친딸입니다. 친딸. 네. 그 다음에 EPD라고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전 PD라고 있는데, 전 씨라고 있는데, 두명다 편집팀에 근무하는데 다 최영민이가 면접 보고 뽑은 사람들입니다. 요 EPD는 최영민이가 논현동 스튜디오에 있을 때 수시로 나한테 저 XX 잘라야 된다고 나한테 수시로 얘기했는데 제가 그래도 EPD 끌고 나갑시다. 같이 안고 나갑시다. 얘기해서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어요. 최영민이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EPD를 자르려고 했거든요. 자, 그 밖에 시민 기자 및2030 기자 두세 명을 다 최영민이가 자기가 뽑았어요. 여기에 제 사람이 있나요? 여기에 제 사람이 있나요? 정천수의 사적으로 정천수가 회사를 전횡해서 제 사람이 있나요? 자, 강진구 볼까요? 허 작가, 강진구의 처제입니다, 처제. 작가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 기자, 국민의힘 윤핵관 측 사람이고요. 강진구가 영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윤핵관 측근인데, 당시에 취재를 하다가 서 기자가 국민의힘에서 그 여러 소스를 강진구한테 줬었죠. 그렇게 해서 강진구가 서 기자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열린공감TV 기자로 쓰자 해가지고 국민의힘 윤핵관의 측근이었던 사람을 발탁을 해서 예, 서 기자가 현재 열린공감TV의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혁, 전 경기신문 기자인데 역시 강진구가 소개해서 알게 된 사람이고요. 박대웅이 RTV 이사장인데 역시 강진구가 소개해서 알게 된 사람이고요. 김두일만 제가 외부 작가로 영입을 했던 사람이고 허재현도 강진구가 소개해서 외부 작가로 들어와 있고요. 권지현도 강진구가 소개해서 평화나무 기자로서 외부 작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제 사람이 있나요? 여기 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2명에서 14명 정도 되는 열린공감TV 직원 중에서 정천수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 PD의 친인척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회사를 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 박대용이가 뭐 단톡방에다가 정 PD가 교민들의 기금을 받아서 용돈처럼 사용했습니다라고 글을 썼답니다. 용돈처럼 사용했습니다. 박대용 씨는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상태인데요. 요거 그대로 돌려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시카고에서 박대용 씨하고 저한테 어느 한 교민께서 편지봉투로 해가지고 돈을 좀 넣어서 아마 그 용돈으로 쓰시라고 준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받은 모든 기금을 한 푼도 제가 혼자 쓰지 않고 다 이혁진한테 줬습니다. 이혁진한테 줘서
이혁진이가 관리하게끔 했습니다. 그거를 바로 옆에 또 권혁 기자가 다 확인했고 다 봤습니다. 이혁진이가 받아갖고 그거를 다 채워넣는지 본인이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이 저한테 주셨던 돈도 저는 다 이혁진한테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박대웅은 그 시애틀에서 받았던 봉투를 가져갔습니다. 그 시민기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갔어요. 누가 용돈처럼 사용했습니까? 그리고 이거는요, 열린공감TV 단톡방에다가 박대웅이가 귀국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오하이오주에서 만난 교민이 주신 편지와 격려금입니다 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이건 시애틀에서 준 게 아니고요, 오하이오주에서 주신 돈입니다. 여기 보시면 100달러짜리네요 꽤 많이 드렸네요. 이 돈 어디가 있습니까? 박대웅씨 이 돈 혹시 열린공감TV 계좌로 넣었습니까? 아니면 혼자 용돈처럼 사용했습니까? 100, 1, 2, 3, 4, 5, 6, 7, 8, 9, 10, 1000달러네, 1000달러. 네? 이 돈 어디 갔습니까? 박도영 씨, 저기, RTV 관련돼서 상해드릴 게 있다고 해서 저 만나러 미국에 오실 때 500만원 넘는 돈 비행기 타고 오셨잖아요. 이거 어디 돈을 쓰셨나요? RTV 이사장이시잖아요. 열린공감TV는 사회 이사잖아요. 근데 왜 열린공감TV 후원금을 가지고 비행기 타고 오셨나요? 500만 원 넘는 돈을 쓰고? 용돈처럼 사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딱히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주장을 하지 마세요. 증거를 얘기하세요, 증거를. 박대웅이가 본인의 페이스북에다 올린 글인데요. 여기 뭐 쭉 구구절절 썼습니다. 구구절절 썼는데 다 사실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다음 주가, 이게 7월 16일 날 올렸네요. 7월 16일 날. 다음 주가 정천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한 주가 될 것 같다 라고 글을 썼어요. 7월 16일 날 올렸으니까 다음 주라고 하면은 7월 18일부터 24일이 다음 주가 되겠네요. 7월 28일부터 24일 요 한 주간이요. 제가 그나마 지난 한 달 동안에 중 가장 평온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고통스러운 한 주가 아니고요. 가장 평온한 한 주를 보냈어요. 이거 허위사실이죠.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를 아주 버젓이 해요. 제가 이 7월 18일부터 24일 동안 너무 편안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한 달 동안에. 버젓이 가짜뉴스를 이렇게 생산해도 되는 겁니까? 아, 참 또 이거 또 보여드리겠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드디어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6월 10일 날 제가 이제 한국으로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6월 10일 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그때 이제 그 열린공감TV 단톡방에 막 올라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보면은 최 과장이 후원 취소 민원 쌍욕 전화 장난 아님 막 이러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열린공감TV 직원들한테 회사를 찬탈하는 행위를 중단 바랍니다. 경영권 분쟁의 직원 여러분들은 휘말리기 말지기 바랍니다. 회사 운영 방식에 대해 최종 주총 등에 의결된 바 없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박대웅이가 네? 뭐 열린공감TV 정권에는 소유권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쭉 글을 써요. 그러면서 직원들을 나가라고 했나 봐요. 이영민이 나가고 막 나가요. 그리고 강진구가 정천수 씨 참 짠합니다. 그럼 이만이라고 올려요. 이렇게. 정천수 씨 참 짠합니다. 정 전 대표님도 아니에요. 그럼 이만하고 강진구가 글을 올려요. 그때 제가 6월 12일 날, 그러니까 6월 10일 날 제가 한국을 도착해서 6월 12일 날 대화를 시도해 보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선 하나씩 채널부터 오늘 저녁경 정상화하기 위해 비번을 공유하려 합니다. 조건은 이 시간 이후 상호 어떠한 비방이나 비난을 멈추고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원합니다. 이에 동의하시면 임시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글을 올려요. 이 이후로 아무 글이 없습니다. 이 이후로. 제가 이렇게 비번도 공유한다. 정상화를 위해서 대화로 풀어나가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요. 이 이후로 아무런 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게 팩트고 진실입니다.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진실만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네?
진실은 주장이 아니에요. 진실은 증거와 증인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주장만 한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몇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비밀번호를 제가 바꿨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도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뭐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하고 제가 다이렉트로 연락을 해갖고 뭐 사업가를 모았다라고 그렇게 또 시공에서 방송하고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몸만 오시면 됩니다. 모든 준비 완벽합니다. 제가 펀딩 전문가입니다. 이혁진이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된 건 미국으로 망명하란 말도 이혁진이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망명을 해요? 끝까지 진실을 위해 싸워야죠 한 게 제가 얘기한 거고요. 미국 오시면 여기서 저랑 같이 지내면 됩니다. 여기서 모든 준비 완벽하게 해뒀습니다. 산호세, 실리콘밸리가 IT 업체가 많다. 사업가들과 미팅 약속 잡겠다. 이혁진이가 한 말이잖아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운영회사. 정천수의 사업이 아니고요. 정천수의 개인 사업이 아니고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운영회사. 시민포털이 필요할 듯한데. 이런 얘기 했어요. 진실을 좀 봐주세요. 시민 여러분. 진실을. 팩트를 봐주세요. 팩트를. 그리고 여전히 또 제가 그 비밀번호를 제가 먼저 바꿨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또 말씀드렸던 거 보면, 강진구는 이혁진하고 빨리 헤어져라. 이혁진 대표를 신뢰할 수 없다. 내가 오히려 시간을 달라. 그런 말도 했었고요. 비밀번호 얘기는 한 번 더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번 좀 더 하고 예,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 날 그 최영민이가 음란 사이트에 접속한 문제가 생겨서 제가 네 가지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나한테 사과해라, 직원들한테 사과해라, 재발방지 약속해라, 회사 자발적 퇴사 시 지분 반납해라. 근데 이거를 받는 조건으로 저의 자진사임과 주식 반납을 적용을 했잖아요. 이게 팩트잖아요. 무슨 시민포털 때문에 저를 해임했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왜도 그렇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혹세무민하십니까? 그런 사이에 강진구 씨는 저를 해임해놓고 미국에서 열일하고 계신다고 이혁진과 서로 내통하고 있으면서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정 대표를 해임했다는 내용을 이혁진한테 알려서 이혁진이가 미국 교포들한테 다 뿌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래놓고는 방송에다 대놓고는 강진구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교민들이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신이 당신 입으로 당신 손가락으로 이혁진한테 썼잖아요. 내가 대표에서 해임됐다고. 그래서 이혁진이가 미국 사회에 뿌린 거잖아요. 그래놓고 방송에서는 어떻게 뿌려진지 모르겠다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강진구 씨. 그리고 또 기자가 맞으세요? 왜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세요? 아, 여러분 저를 해임한 이유가 이거라면서요. 네? 시민포털에 대해서 무리한 사업을 강행해서 대표 이사권을 남용하고 회계 담당 직원에 부당 지시를 해서 배임 횡령 시도 등이 있었다면서요. 이것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있나요? 사기 행각이라면서요. 단 한 가지라도 있나요? 어디에 사실이 있나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미국에서는 기금 모금하는 게 합법이라고 이미 벌써 미국 연방법에 미국 이민법에 적혀 있잖아요. 합법이라고. 왜 불법이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그리고 나서는 예? 강진구가 저한테 SNS로 뭐 설명회 가지 마라. 설명회 가면 다 이미 이사회에서 긴급한 결정을 다 알고 있다. 법률 검토하고 있다. 직원들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네? 그 다음에 51% 주식 가지고 뭐 극한대결 만들지 말아라. 회계사한테 다 이미 자문도 받아놨다. 여러분들이 다 이거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던 거를 시민포털 때문에 해임한다고 해놓고 시민포털에서 미국 내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시민단체와 열공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추진해 나가자고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건 반대하고 열린공감TV에서 주식 발행해서 하는 거는 괜찮은 겁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저를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참 정말 뻔뻔들 하십니다. 네? 주식 주지 않, 왜 주기로 해놓고 안 주냐고 저한테 따져 묻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한번더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갈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도발을 감행한 게 최영민 당신이 먼저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안 되네요. 이거는 저기 그 시공 사람들이 PPT를 만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정수수 은행 계좌 연결, 정수수 은행 계좌 차단, 유튜브 비번 변경, 유튜브 수익 동점이라고 PPT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건 증거가 아니죠. 증거를 제시하라니까요. 이게 증거예요, 증거.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1번은 5월 22일 날 누군가가 불법 로그인을 시도했고, 그 다음에 6월 9일날이 되게 중요해요. 6월 9일날. 6월 9일날 애드센스 계정에 신규 계정을 추가한 다음에 제 개인 계정을 삭제시켜서 도발을 했잖아요. 도발을. 그래놓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려고 시청을 하니까 나도 비밀번호를 설정을 요청을 하니까 잠겼잖아요. 3시간 가까이 비밀번호가 변경되지 않았잖아요. 3시간 가까이 비밀번호가 변경되지 않은 게 여기까지의 팩트입니다. 그래놓고 변경이 됐어요. 누가 변경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로그인한 기기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6월 10일 날 한국에서 갤럭시 SG. 그 다음에 한국에서 6월 9일 날 한국에서 갤럭시 SG. 6월 10일 날 최영민의 아이패드. 네? 6월 10일 날 최영민의 아이패드. 최영민. 다 최영민이잖아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예? 6월 9일 날, 서초구에서 최영민이가, 10일 날 최영민이가 맥OS로 들어오잖아요. 그래놓고 드디어 비밀번호 변경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변경.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팩트. 예? 6월 10일 날 비밀번호가 변경돼요, 변경. 대한민국 경기도 맥켄토시로. 이게 시간 순서입니다, 시간 순서. 그래서 제가 6월 10일 날이 친구가 먼저 변경을 했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2차 보안으로 해서 비밀번호 변경한 게 팩트잖아요. 그리고 6월 13일 날 비밀번호를 변경한 거를 공유하겠다. 대화를 풀자고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아무도 대꾸 안 했잖아요. 이게 팩트입니다. 증거고요. 주장의 증거가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약간 흥분해서 말을 좀 언성을 높였는데요. 증거로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저를 그렇게 마타도어로 한국 시간 6월 10일 날 긴급 생방송이라고 열어서 무려 수십만 명이 보게 만들어 놓고 저를 얼마나 많이 쓰레기 취급을 했습니까? 횡령범, 환치기범, 별별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저의 과거 이력까지 탈탈 털어서 하나도 맞지 않는 합격력 의혹도, 그리고 대학 시절 때 저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의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허위 제보를 사실인 양 뿌리고 그랬던 사람이 당신들이잖아요. 그래놓고는 저한테 뒤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강진구 씨. 돈 받고 깔끔히 정리할 생각 있으면 연락 달라면서요. 6월 10일 날. 네? 돈 받고 깔끔히 정리할 생각 있으면 6월 10일 날 이전에 혹은 6월 10일 날정 PD가 여러분한테 돈 요구한 적 있으면 한번 제시해 보세요. 제가 돈 달라고 한게 있으면 한번 증거로 제시해 보세요. 이거 다 법원에 증거로 제시될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제시해 보세요. 6월 10일 날 강진구 씨, 당신 나한테 돈 받고 깔끔히 정리하자고 했잖아요. 저한테 돈으로 매수 시도했잖아요. 이게 증거 아닙니까? 잘라서 보여주지 말라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안 잘라서 보여줄게요. 이게 안 잘라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6월 9일 날, 비안계에 나서 전화해서 전화 안 되니까 돈 받고 깔끔히 정리하자고. 이게 증거입니다. 저는 오히려 한달 조금 넘었을 뿐인데, 좀 대화를 풀어가자고, 여기 대화를 풀어가자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잘랐나요? 뭘 증거, 뭐, 이게 다 증거예요. 그리고는, 정작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왜
페이팔 계정으로 받아버립니까? 왜곡한 관리법이란 거 모르셨어요? 지금 한국에서 돈 받아갖고 교민들한테 제대로 처리해주고 있는 거 맞습니까? 80%가 받았다고요? 186명 중에서 몇 명이 받았습니까?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 명수 중에서 몇 명이나 받았냐고요. 왜 자꾸 팩트를 가리세요? 진실을 얘기했어요, 진실을. 거짓말도 하지 마시고요. 리플리 증후군 환자가 제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맞습니까? 제가 오늘 원래는 어제 방송했던 내용 가지고 그 팩트체크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10시, 11시니까 좀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요. 한번 해볼까요? 팩트체크를. 잠깐만요. 어저께 그 방송했던 내용은 여러분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주 발행 관련돼서 공중파 모 공중파의 탐사 프로그램에 있던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어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그거 잠깐 보면서 하나씩 한 팩트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주 발행을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이사회 때 다 설명을 했는데 정천수 이사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해를 못하진 않았을 텐데 일부러 안 한 건가요? 하기 싫은 거죠. 자, 신주 발행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했다. 제가 여기 영상에도 나오고 그전에도 제가 몇 개 영상에 신주 발행에 관련돼서 제가 의문이 있어서 강진구하고 통화를 했던 거를 전치 녹취본을 거의 제가 공개를 했는데요. 그걸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강진구는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신주 발행을 하는 게 국민 공모주, 시민 통신사, 시민 폰탈로 가기 위한 시민 공모주를 발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녹취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한다고 했어요. 시민 공모주라든가 시민 포탈로 가기 위한 시민 공모주를 발행한다고 하니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는 했어요. 그래서 강진구가 7월 15일에 이사회에 나오시면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참석을 했죠. 그런데 7월 15일 날 이사회에 갔는데 시민 공모주나 시민 통신사, 시민 포탈을 설립을 위한 그 얘기는 아예 없고요. 강진구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뭐 저기 뭐야 강진구 앞으로 박대용이가 신주를 발행하겠다고 하기를 제가 기염을 했어요. 그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팩트가 아니고. 오늘 이사회는 신주 발행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사회 직전에 강진구 이사님의 의견서를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시는 이제 강진구 이사님이 좀 마음의 신경에 좀 큰 변화를 겪으셔서 차라리 나는 그 열린공감 TV를 나가서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라고 저한테 처음 얘기를 하셨어요. 강진구 이사가 이제 뭐 현재 대표이사로 보도동문 대표이사로 선임돼서 현재 열린공감 TV 그 모든 사업 활동에 필수 불가이라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진구 이사가 이탈을 한다면 이런 열린공감 TV 해체해주는 중대한 경영상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경영상의 중대한 그 위협을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증자를 통해서 강진구 이사의 지분 참여에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사회가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를 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주의회자, 그러니까 뭐냐면 제3자에게도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저희 열린감TV 정관인데 정관이 참 못 만들어지긴 했어요. 근데 이 정관 8가지 항목 중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이 총 8가지인데 어디에도 제3자 배당으로 강진구 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뭐 발행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 정관의 규정이 만약에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것도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나쁜 사람들인 게 뭐냐면요, 정말 중요한 게 이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이게 두껍게 칠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요 뒤에 다만입니다. 다만.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다만 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법에 다른 규정이 많아요. 그 얘기는 하지도 않고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그냥 이사회가 결정한다. 무조건 이사회가 결정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대한민국 법에 다른 규정이 있다고요. 법에. 당신들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법에 다른 규정이 있다고요. 왜 그 얘기는 안 하십니까? 참고 416조입니다. 극히 제한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되어 있지만 그 요건 성립하기는 좀 어렵고, 네네. 신주 발행 무조건 주주한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주 발행은 기본적으로 주주한테 해야 돼요. 뭐 이사회 결의로 정관이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가 신주 발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주주한테 먼저 배당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어쨌든 기존 주주는 아니잖아요. 그 이사가. 네네. 일종의 제3자 배정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사회 결의 자체가 제가 보니까 뭐 취소나 뭐 그런 사유가 있는 거죠. 다툴 수가 있죠, 충분히. 신주 발행은 이사회 결의 사항이니까 이사회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는 거죠. 다투어야죠. 자, 이게 상법 제418조에 의하면은 주주를 신주를 발행하려면 신규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걸 따라야 됩니다. 이게 제3자 발행 시에 필요한 충분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도 어디에도 강진구가 신주를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그냥 발행한 거예요. 제가 정말 기염하고 놀랄 자빠질 만한 일이, 제가 이 방송을 보고 정말 제가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여러분, 이 방송 보시면요, 이들이 저를 해임했던 사유가 시민포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시민포털 사업을 개인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를 해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포털이 또 최영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카센터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테슬라 만들려고 만든다는 거, 카센터 있는 사람들 모욕하는 겁니까? 최영민 씨? 아, 카센터 오래 하신 분들은 뭐 테슬라 만들면 안 됩니까? 어디서 그런 그 비유를 갖다가 붙입니까? 아무튼 시민포털 때문에 안 된다고 대표이사를 해임해놓고, 그것도 소환도 안 하고 미국에 있는 사이에 해임시켜버리고, 자신들이 신주 발행을 해서 신사업으로 시민포털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모은 18만 불도 강진구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것도 18만 불을 파킹한 것도 자기들이 갖다가 쓰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방송을. 포털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문자 수, 뭐
DAU라고 하죠. 방문자 수하고 거의 뭐 100만 단위의 페이지 뷰가 나와야지 자리가 잡히는 게 포탈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 트래픽을 만드는 과정은 다 결국은 돈입니다. 대기업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3월 10일 날이죠. 저희 이제 대선 끝난 날, 그때 이제 저희를 소집해서 미국에 가서 포탈 사업을 하겠고, 그렇게 한 500억 정도 펀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경천수 PD가 말하는 그 시민 포털은, 동네에서 카센터 하시는 분들 모아서 테슬라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포털 사업이 홍무명랑한 주장이 가까운데 왜 막지 못했냐 말씀하신다면 저희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 책임이 있고, 다만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 정천수 PD의 말만을 너무 믿었다는 점, 네, 그분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그 신주 발행을 하게 된 그 계기는, 우선 그 시민 통신사를 저희가 이제 설립해서 시민 포털로 가는 이제 몇 가지 단계별 여러분 보셨죠? 시민 포털로 가기 위한 단계로 신주 발행을 약 50억에서 100억 규모로 할 생각이었답니다. 당초 계획이. 네. 시민 포털로 가는 몇 가지 단계. 시민 포털 때문에 저를 해임했다고 해놓고는. 플랜들을 발표를 해드렸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그 많은 자금이 필요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건 유상증자가 필요하겠다.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제 이 시민통신사의 성패는 단순히 돈, 네, 돈도 그렇지만 많은,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제 이끌어내는 차원에서도, 네, 저희가 대규모 증자, 이제 국민, 이제 뭐 공모 방식이든, 네,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시도로 판단했던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 시민통신사의 성패는 단순히 돈, 네, 돈도 그렇지만 많은,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거든요. 결국 50억에서 100억 유상증자를 통해서 시민포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놓고는 강진구는 5,300만 원으로 신주 발행을 해서 열린공감TV를 강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제 이끌어내는 차원에서도, 네, 저희가 대규모 증자, 이제 국민, 이제 뭐 공모 방식이든, 네,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시도. 통신사하고 뉴스 앱 설치해가지고 시민포털로 가는 이제 사업들, 어차피 정천수 전 대표가 추진하려고 했었던 사업들 좀 발전적으로 우리가 개선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 보세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제 어릴 때 별명이 숨소리라고요? 저 어릴 때 별명이 뭔지 아세요? 뒤돌려차기예요. 저 어릴 때 별명이 뒤돌려차기. 뒤차기예요, 뒤차기. 숨소리란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당신들이 숨소리 아니에요? 어디서 누구한테 그런 이상한 제보를 받아서 말만,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고 주장입니까? 하나라도 증거를 좀 제시하세요.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외부의 명망가들도 필요하고, 고민 중인데 일반 공모를 할 수도 있고, 네, 국민들 상대로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 그 언론계 유관 기관이나, 언론 관련 기업들, 또 뭐, 언론계 원로들, 네, 그런 분들을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주주가 아니고 삼자한테 한다는 얘기네요? 지금 생각은 가능하면 주주들도 필요하면 참여하는 거죠. 필요하면이 아니고 뭐, 아니, 일단 우선 배당이 주주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다음 주 이사에 나오시면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 합병이나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랑 지배권 확보 위해서 신주 발행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회사에서 뭐 LG 화학에서 갑자기 뭐 기존 에너지 예를 들면 우리는 배터리 사업에 진출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새로운 기술 제휴를 맺은 미국 회사가 기술을 우리한테 전수를 해줘야 되는데, 걔들한테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해줘야만 참여하겠다고 한다. 그런 경우에 뭐 제3자 배정해주는 거, 그게 아니고 일반 진출하면 그 문제가 있죠. 위법한 이사에 계리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신주 발행하는 것은 발행을 해서 거기에서 자본금을 이제 늘리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신주 발행은 기존 주주들에 대해 우선 배정을 하고, 네, 그렇지 않은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 주주들이 그것을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라고 하면 이제 제3자 발행을 하는데 하되 그것도 지배구조의 변동까지 가져올 정도라면 그 종전의 대주주들한테는 다 동의가 있어야 원칙적으로는 가능하겠죠. 신주 발행에 따른 그 주주의 변화는 강진구 기자에게 5,300주를 배정을 했고요. 여러분, 제가 실은 제보자 X라는 분하고는 친분이 없어요. 그분은 한 번도 얼굴을 뵌 적도 없었고 아마 초창기에 페이스북 폐매로 서로 약간 오해가 있어서 저를 아마 차단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조차도, 그분은 이제 주식 전문가이죠. 근데 그런 분조차도 현재 시공이 하고 있는 이 주식 신주 발행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본인의 페이스북하고 본인의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한번 들어가셔서 보세요. 제보자 X라는 분께서 올리신 글을요. 그리고 정천수 최영민 이사는 주주는 그대로 5,100주와 4,900주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5,300주를 발행함으로써 강진구 이사에게 1대 주주의 어떤 주식을 드림으로써 34.54%를 이제 가지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천수 이사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저희 표결을 통해서 이날 결의를 했고요. 강진구 이사의 지분 참여를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찬성. 최영민, 그 다음에 박대영 네. 들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네. 지금 이사 3위 중에 이인이 찬성했으므로 강진구 이사의 지분 참여는 통과가 됐습니다.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거 무효입니다. 이거 위법합니다. 이건 위법하고 무효라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 법을 위반한 거예요. 무효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형사상 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제가 한두 분의 변호사한테만 물어본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변호사들한테 물어봤고 현재 이 영상을 자작하셨던 PD님께서도 정말 많은 복수의 변호사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이 내용이 열린과함TV 내부 사태라고 말하지 않고요. 모 회사라고 했습니다. 모 회사. 다른 회사. 그러니까 잘 모르는 회사에서 벌어진 일인 것으로 해서 의견을 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내용들인데요. 이들이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대부분 위법하다. 이건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은 금액에 따라서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배임죄가 명백하다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런 무리한 수를 둘까요? 저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어요. 혹시 강진구 씨, 이 일로 인해서 구속이 돼서 한 몇 개월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윤석열 정부로부터 탄압받아서 내가 감옥에 갇힌다라는 그러한 혹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구심도 들어요. 강진구 씨 저한테 그랬잖아요. 경향신문에서 나오면서 나는 해직기자 타이틀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해직기자 타이틀이 필요하다면서요. 강진구 씨의 인생에 나는 해직기자 타이틀이 필요하다.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혹시 그런 의도 아니신가요? 물론 저의 추정이지만 제발 그런 의도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51%는 확고한 지배권이죠. 근데 이사회에 이름되어 있는 부분은 주주총회가 개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 51% 주주는 업무집행 지시자가 될 수 있죠. 대규모로 유상증자를 해서 기존 주주의 시스템을 하면은 그 주식 가치를 취득시켜 버린다. 그거는 조금 자본 충실의 원칙이나 주주 평등 원칙에 좀 반할 것 같은 좀 그런 이슈는 있네요. 저는 그렇게까지 대규모 유상증자를 본 적이 없거든요. 무효일 것 같고요. 나, 네. 예, 왜냐면은 조건이 있긴 있는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게 그 하나로 무슨 뭐 경영상 이유 뭐 신기술 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주주들한테 통지를 해서 거의 대부분은 그냥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주주들한테 사전 동의를 다 받든지 그렇게 해요. 그런 거 없으면 다 문제가 돼요. 근데 그게 통과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문법이 있나요?
왜냐면 49%가 51%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애정을 하는 신규 발언이다. 얼굴은 저는 그 아마 상법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상법 교과서에서도 나오지 않는 짓거리를 이들이 벌렸어요. 법에도 나오지 않는, 법 교과서에서도 나오지 않는 일을 벌린 겁니다. 그래요? 신주 발행 무효회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이건 오히려 신주 발행 무효회수를 바로 제기하는 게 맞겠네요. 신주 발행 무효회수요? 그거는 그 유상증자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보통은 뭐 이사들 같은 경우는 회사의 충실 의무나 승관주의 의무나 다른 회사에 대한 감시 의무가 있는데 그걸 위반했으니까 업무상 대임이 될 거고, 유상증자로 회사 일본 피해액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피해 금액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나오든지 아니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고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정천수 대표가 열린공감TV 채널의 소유권을 본인 개인이 독점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이제 본사에서 접근을 못하도록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결국 어제 그 새벽 정 대표가 열린공감TV 채널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네, 오늘 정천수 대표가 무단히 저희 채널의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발견이 돼서, 사실은 뭐 이제 비밀번호까지 바꾸는 것은 최후의 선을 넘은 거죠. 그 사이에 그 야밤에 우리가 야, 그 방심한 틈을 타가지고 비밀번호를 저렇게 그 바꿔서 채널을 채난 거죠. 그 사이에 그 야밤에 비밀번호를 변경함, 비밀번호 변경됨, 대한민국 경기도 맥켄토시 비밀번호를 변경됨, 최영민 씨가 이걸 바꾼 거에 대해서 강진구나 박대용이나 김두일이나 심혁이나 못 믿겠죠? 정천수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죠? 이거 제가 교묘하게 편집한 것 같죠? 제가 짜집게 한 것 같죠? 저 휴대폰 포렌식 했어요.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한번 법정에서 다퉈봅시다. 당신들 이것 때문에 엄청난 형사상,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왜 최영민의 말만 믿고 제가 비밀번호를 먼저 변경했을 거라고 믿습니까? 당신들 대표했던 정천수의 말은 거짓말이고 최영민의 강규환 현은 다 진실이라고 믿었습니까? 이렇게 먼저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2차 보안으로 변경한 거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요. 근데 지금 자기는 지금 채널 보호를 위해서 비밀번호 변경을 했다? 누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누가 비밀번호를 먼저 변경을 시도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닙니다. 저거는... 비밀번호 변경을 하면 역시나 정천수 PD에게도 똑같이 알림이 가기 때문에, 네네, 저런 짓을 몰래 할 수도 없고, 네, 할 이유도 없죠. 네. 이 해임 결정 사실을 가능한 한 외부에 유포시키지 않으려고 사실은 노력을 사실은 좀 했어요. 네. 그런 가운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뭐 아름아름 이게 교포사회에서, 강진구 씨, 당신이 얘기했잖아요. 강진구 씨, 당신이 이혁진한테 참고로 오늘 이사에서 정 대표를 해임했습니다라고 말했잖아요. 당신이. 그래서 이혁진이가 교포사회에 뿌렸잖아요. 내가 해임된 사실을. 당신이 이혁진한테 얘기해서 알려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요? 리플리 증후군 환자가 누굽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교포사에서 아름아름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당신이 이혁진한테 알렸으니까 이혁진이 뿌린 거잖아요. 이게 팩트잖아요. 좀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열린공감TV의 회사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계정으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내일 저녁쯤에는 가능하도록 이제 새로 이제 채널을 하나 파야 되겠죠. 그렇죠. 네, 새로 채널을 파서 그 채널의 이제 구독자 수를 이제 일정한 수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네. 채널을 다시 파서 회사 행위를 한 것까지는 나중에 법정에서
뭐 심판을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열린구감TV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시는 것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참 비겁하고 치사한 게 그거예요. 새로운 채널을 팔면서 열린구감TV의 스튜디오를 장악하고 앉아서 열린구감TV의 장비를 장악하고 앉아서 당신들의 직원들로 저를 매도하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열린구감TV 구독을 끊고 시민 언론 열린구감TV로 갈아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후원을 계속 해도 됩니다. 저쪽에서는 저쪽은 후원하지 마십시오. 이쪽을 후원하면 됩니다. 시민들이 당신들의 봉입니까? 시민들의 돈과 주머니가 당신들 주머니예요? 어떻게 방송에 대놓고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기자라는 분들이 시민들한테 구독을 끊으라 말아라. 저희가 방송 마치고 바로 저희가 작업이 들어가서 아마 새벽쯤에는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개하고 내일부터는 그쪽에서 저희가 방송을 이어가는 것으로. 저한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관계자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주식 갖고 장난치려고 하면은 우리 방법이 있다, 다 물어봤다, 신주 발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정전 대표가 그 저한테 처음에 저를 영입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식,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51%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강 기자가 들어오면 다 주식을 공평히 나눠가지고 3분의 1씩 3분의 1씩 하고 우리는 이걸로 가지고 배당할 생각도, 생각도 없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정TV가 51% 주식을 가진 걸 가지고 마치 이것을 저기 개인 기업이냐 그렇게 전행을 하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관계자님 아니 여기는 주식회사에 저희 사단법인이 아니에요. 재단법인도 아니, 아니고요. 사단법인이 아닌데 정전 대표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주식 51%는 그 얘기를 제가 다섯 그 얘기를 그 얘기 나한테 주식을 한 푼도 안, 아니 그 얘기를 떠나면서 최영민 PD한테만 강진구한테 주식을 주기로 한 거 제안을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한테 그 얘기는 한 마디도 안 했냐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다섯 번이나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정확한 답을 안 주셨어요. 최종적으로 주식을 그 저기 줄 생각이 있으면 또 미국 떠나기 전에 진짜 주식을 안 받을 겁니다라고 물어봤어야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저를 적대시한 거 아닙니까 솔직한 아니에요 얘기고.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다 정확하게 다 왜 마지막에 미국 가기 전에 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섯 번이나 네. 드리고 나서 박대용 기자가 잠깐 보자고 해서 박대용 기자가 1대1로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어요 네. 박대용 기자가 주식 나눠주지 말랍니다 주식 주시면 안 된대요. 우리 사주 주신다는 것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왜? 박대영 기자가 주지 말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왜요?라고 물어봤더니만 박대영 기자가 말을 하기를 그 뭐 네. 경향신문이나 한겨레나 다 우리 사주 문제 때문에 주식을 나눠줘갖고 네. 경영권이 박탈당하고 경영권이 무너지는 경우가 네. 많다. 그래서 네. 사주 우리는 주식을 나눠주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처음에 네. 정 PD님이 말씀하셨던 이 회사의 설립 이념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 나눠준다는 네.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그거는 일반 사원들한테 주지 말라는 얘기지 강진구한테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강진구 기자한테 주겠다고 말한 그 다음날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었어요. 최종적으로 저한테 주식을 주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최 감독한테 얘기할 정도면 저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최 감독은 주주잖아요. 최 감독은 주주고 저하고 주주 두 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주라도 저는 강진구는 지금 이 열린공감TV를 이렇게 거의 90만 구독자로 키우는데 기여가 이만큼도 없습니까? 그 정도 얘기도 그 상의할 수 대상이 아닐 주식을 단순히 주식을 가진 사람하고만 그런 문제를 협의합니까? 주식을 안 가지면 이 회사에는 아무런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가지고 저희가 전행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보유기이고 주식을 가진 사람이 그냥 무조건 열린공간 TV에 그냥 주락펴락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 잠깐 소리가 안 나왔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소리를 꺼놓고 나서 이걸 틀어주는 바람에 그랬었는데요. 박봉기 씨라는 분께서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정천수 미성년 성폭행 뭐 이렇게 글을 올리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 대한 말을 좀 했어요. 박봉기 씨, 그 허위사실 유포예요. 제가 어디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박봉기 씨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세요. 혹시 어떠한 증거를 가지시고 혹시 어떠한 증인을 가지시고 정천수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라고 믿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떤 증거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혹시 저기 그 시공에서 떠드는 소리 최영민 등이 떠드는 그 얘기를 근거로 하시는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박봉기 씨가 피해갈 수는 없어요. 박봉기 씨도 고소당할 수 있어요. 왜냐? 허위사실 유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했다는 겁니까? 좀 말도 안 되는 그들의 말을 믿고 왜곡해서 비틀어서 그런 말을 믿고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세요. 그렇게 당하는 사람은 진짜 가슴이 찢어져요. 제 아이들은 아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다 비수예요. 실제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들을 허위사실 진짜 있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박봉기 씨. 제가 주식을 가지고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주식을 가지고 뭘 주력을 펴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부분을 제가. 나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주식을 갖고 주력 펴락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참.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니,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제가 주력 펴락했다고 하시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니, 한 가지라도 제가 주식을 가지고 주력 펴락했다고 말씀하시는 걸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에 반성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 과거 얘기보다도 일단 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정 전 대표도 지난번에 저희한테 와가지고 이사회에서 와서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주식 가지고 지금 51% 가지고 지금 뭐 퇴준으로서 뭘 어떻게 주락펴락하거나 전행하겠다라고 하는 걸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냥 제가 그거는, 그럼 그 의사는 그대로 제가 그냥 접수해도 되는 거죠? 아니, 주식을 50%고 뭘 주락펴락 했다는지 하나라도 말씀을 해달라고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할 거죠? 아니, 51% 갖고 주락펴락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51%, 여기는 주식회사기 때문에. 제가 오해한 거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그럼 오해하신 거고요. 예, 그럼 오해하신 거고. 51% 가지고 주락펴락 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그러면? 주식이 51%의 지배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찌됐든 신주 발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저한테 주식을 주기로 했었던 제안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본인 입으로도 차마 그 주식 주기란 건 어떤 일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못하니까 우리 박대웅 기자한테 책임을 떠넘겼잖아요. 그거는 저도, 박대웅 기자한테 저도, 물어보라고. 네, 저도 금시초문인데 네. 어제 이사회 그가 어떻게 됐는지를 방송을 보고 아, 그걸 이렇게 이해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이제 주식 얘기가 한번 저하고 같이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얘기 나눴을 때 경향신문하고 이제 한겨레 같은 경우는 우리 사주 형태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형태인데 그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좀 직원들이 갖고 있다 보면 약간 인기 영합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사주가 꼭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던 건데 제가 강진구 기자에게 주지 말라는 얘기는 한 적이 당연히 없죠. 추워도. 아, 박대웅 씨. 주어도 하늘에 맹세코 그런 적이 없습니까? 정말 하늘에 맹세코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박대웅 씨 영입할 때 전화로 영입을 했죠? 기억나시죠? 제가 차 안에서 스피커폰이기 때문에 약간 목소리가 클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제가 박대웅 씨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저는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혹시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박대웅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박대웅 씨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강진구 추천으로 박대웅이라는 기자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같은 박대웅 씨가 아마 춘천 MBC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강진구 기자도 춘천 출신이고 그렇게 해서 뭐 서로 친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강진구 기자의 추천으로 알게 된 사람이라서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물어본 거고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제가 영입을 한 거죠. 근데 박대웅 씨는 RTV 이사장이기 때문에 열린광TV의 정직원이 될 수 없으니 그냥 사회이사로 하겠다 해서 그래서 처음에 영입하자마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조건으로 해서 봉급 500만 원 주기로 했잖아요. 죽어도 하늘에 맹세코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까? 정말이에요? 하늘에 맹세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강진구 기자와의 그런 약속이 있다면 그걸 지켜야죠. 이번에 그 신주 발행은 정춘수 씨가 얘기했던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네. 철회했다네요. 네네. 자기가 그 요구했다가 주장을 철회한 거면은 그 자체로 그 제안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건데. 의사를 철회한 후에 다시 달라고 하는 건 의미 없죠. 의사의 합치가 있을 때 이제 계약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일반 서명 계약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주식을 줄게라고 다섯 차례나 말했는데 대답이 없었어. 그 의사를 철회하는 것도 유효하고 그래서 이 주겠다는 의사는 적법하게 철회되었고 그 후에 달라고 하는 거는 효력이 없죠. 시민 후원으로만 이루어지는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저희 회계와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허투루 쓰는 일들이 생기는 일은 그 어떤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모든 이 회계가 다 투명하다 보니까 이 후원금이 다 노출됩니다. 자 그럼 대신 맞대장 찍겠습니다. 맞대장 찍겠습니다. 맞대장 찍지 마세요. 찍지 말라고 했어요. 이쁜나리님, 정천수가 문제인 걸 왜 모르나요? 제가 문제인 거 있죠. 제가 사람들 너무 잘 믿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권리와 권한을 많이 나눠줬습니다. 대표로 있으면서 직원들한테, 기자들한테, 취재를 잘하는 기자들한테도 이사를 시켜주고 많은 권한을 나눠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대표였죠. 그래서 제가 문제가 많은 건 알아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 어떤 문제가 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쁜 나리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뭘 문제가 많은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너무 잘 믿는 거 그게 저는 나름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공이 적립금 20억 가지고 이제 있다가 이거를 뭐 자기들이 뭐 이제 기부를 하겠다. 20억 현금 유보금을 기부를 하겠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생방송에서.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기는 했는데 참 좀 안타까워요. 이거는 제가 뭐 말하는 것보다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경영권 분쟁이 있고 민영사상 법적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임의로 이사들이 회사 공금을 사용하거나 처리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어 상호 문제가 될 소지가 많으므로 그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추후 결정할 사안입니다.
이에 상대 측에서 임의로 유보금을 처분할 경우 형사상 배임죄를 물어 사법당국에 고소할 수 있으며 이사들은 금액에 따라 구속 사유가 됩니다. 들으셨죠? 다시 한번 볼게요. 아, 이게 지금, 아, 이게 영상이 안 됐네요. 제가 영상을 틀었어야 되는데요. 영상을 안 틀고 지금. 경영권 분쟁이 있고 민영사상 법적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임의로 이사들이 회사 공금을 사용하거나 처리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어 상호 문제가 될 소지가 많으므로 그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추후 결정할 사안입니다. 이에 상대 측에서 임의로 유보금을 처분할 경우 형사상 배임죄를 물어 사법당국에 고소할 수 있으며 이사들은 금액에 따라 구속 사유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마 20억을 기부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는 20억을 기부한다고 말을 하면 정 PD가 가처분을 걸어오겠지? 그러면 거봐라. 결국은 정 PD가 돈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뜻으로 아마 방송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이들의 생각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 20억이란 것은 현재 경영권 분쟁 중에 있잖아요. 그걸 함부로 여러분들이 기부를 하든 쓰시든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거는 더 큰 범죄가 돼요. 그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누가 그렇게 코치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많은 변호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 코치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좀 저는 의심스러워요. 뭐 제가 정확한 내용이 아닌데 그냥 들리는 내용만 가지고 뭐 그렇다라고 당신들처럼 팩트처럼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저도 나름 정보가 있겠죠. 그래도 2년 가까이 언론사를 운영을 해왔으니까 제가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최근에 손 전 의원이 정모 그 현 여러분들 일 도와주고 계시는 정모 그 변호사랑 그리고 황모 변호사랑 뭐 이렇게 해갖고 열린민주당을 재창당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피커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 또 들려요.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만해라, 뭐 치졸하다, 추하다, 시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어떤 말인지 알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싸워야 하고 관련된 취재도 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끼리 내부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공론화시키고 18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꼼짝 없이 그냥 갇혀있는 동안에 저는 마타도어로 마녀사냥을 당했어요. 제가 만약에 제가 조국 전 교수 같은 그런 인성을 가진 분하고 감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조국 전 장관처럼 그냥 다 받아들이고 가만히 당하기만 했다라고 하면 모든 걸 법에서 해결하겠습니다만 말만 하고 그냥 가만히 받아들였다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루가 되는 건 둘째치고 저는 세상에서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분하고 달라요. 저는 제 목소리를 내겠어요. 열린공감TV가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요. 오로지 진실입니다. 오로지 진실. 오로지 진실 그 하나만을 위해서 저는 진실을 밝히겠어요.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 중에서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명이 남을 때까지라도 저는 진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 열린공감TV가 어떤 매체입니까? 2년 동안의 민주진보진영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하물며 보수 쪽에 있는 시민들조차도 열린공감TV 보도 내용은 좀 이해할 만해 하면서 구독을 해서 불과 2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89만 명이나 되는 구독자가 늘어났는 그런 열린공감TV였는데 이 열린공감TV의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고 외부에 발설하고 공론화시킨 사람들이 저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떻게든지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노력을 했지만 그거 다 무시하고 계속해서 음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방송을 했다면서요.
오늘도 방송에서 제가 정천수 TV라면서요. 열린검 TV를 정천수 TV로 읽고 있다면서요. 저 혼자 운영하고 있으니까 정천수 TV인 겁니까? 여러분들이 스튜디오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원들과 똘똘 뭉쳐서 별내 스튜디오를 현재 장악하고 저를 출입금지 시켰잖아요. 그러니 제가 혼자 할 수밖에요. 제가 현재 유튜브 수익금이 5월달부터는 제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 갖고 횡령했다고 거짓말, 횡령했다고 고소했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 안 쓰고 있잖아요. 예. 못 쓰고 있잖아요. 2년 가까이 한 5,600 정도 되는, 그리고 많게 받아봐야 700 정도 되는 그 월급 겨우겨우 모아서 그거 가지고 지금 변호사들 지금 쓰고 있잖아요. 제가 개인 채널을 하고 싶어서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열린검티를 차지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사 채널을 만들어서 회사 행위를 거기서 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발 좀 진실을 가리지 말아주세요.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아주세요. 억지 좀 부리지 마시고요. 누가 니플리 증후군 환자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들 해주세요. 시민들 이간질 시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말을 믿게 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말을 믿는 사람들한테 호의무사를 해달라고 간청하지 마세요. 제가 보여드리는 증거들, 제가 보여드리는 얘기들을 편집됐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도 편집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사실이라고 믿는 시민들을 향해서 추종자라고 폄훼하지 마세요. 이분들이 추종자가 아니세요. 이분들은 진실을 찾아오신 분들입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세요. 창피한 줄 좀 아세요. 제가 알았던 정말 정의로운 기자들이 맞습니까? 제가 2년 전에 알았던 강진구가 맞습니까? 제가 1년 전에 알았던 박대용이 맞습니까? 왜들 이렇게 변했습니까? 열린공감TV를 이렇게 망가뜨려놓고 왜 그 모든 것을 다 저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저 하나 사라지면 된다고요? 저 하나 죽어버리면 된다고요? 왜들 그러세요? 시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으신 분들이 진실을 보기를 외면하세요. 지금 저희 열린검TV 최근 동영상들은 어쩔 수 없이 열린검TV 내부 사태에 당해서 제가 그동안 당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신 차려서 하나씩 하나씩 팩트와 증거들을 가지고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보리님, 제가 지금 연극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감정에 호소하는 걸로 보이세요? 수보리님도 노란딱딱지의 열공 멤버 회원신 걸로 보이시는데요. 하나라도 제대로 열린검TV 최근에 제가 올린 증거들, 팩트들을 한번 보셨나요? 객관적으로 보셨나요? 그리고 나서 저쪽에 주장하고 비교하셔가지고 냉정하게 평가하신 다음에 지금 연극하세요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시잖아요. 그냥 저쪽 말만 듣고 저쪽 말이 맞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한 가지라도 한번 제대로 된 영상을 봐주세요. 저는 증거로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저한테 보낸 SNS 내용, 저들과 저하고 통화한 내용, 그것만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수보리님. 그냥 실망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증거를 봐주세요. 그리고 나서도, 증거들을 보고 나서도 정천수가 연극하는 것 같다, 그리고 나서도 실망했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떠나주세요. 열린공감TV를. 시공에 가셔서 본인이 믿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함께 지내세요. 제가 지금 팩트로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보리님.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약 2시간 가까이 팩트와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보셨나요? 수보리님? 앞에 거? 제가 아까 10시부터 방송 시작했거든요. 지금 11시 48분 동안에 제가 쭉 증거로 보여드린 거 보셨나요? 수보리님? 팩트만 갖고 말한 거 보셨어요? 지금 들어오셨죠?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왜 그러세요? 네?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리고 시민언론 열린공감 얘기만 듣고 정 PD가 지금 어?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때문에 감정이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계속해서 열린공감TV는 회사를 스튜디오를 되찾는 그날까지, 그래서 회사를 되찾은 다음에 시민들의 기금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그날까지, 정말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회사를 만들 때까지 진실된 기자를 다시 뽑아서 새롭게 윤석열 정부와 싸울 그날까지 현재 열린공감TV의 내부 사태를 외부에 공개한 저 시공 이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오로지 진실 그 하나만을 알리기 위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단 한 명의 구독자가 남더라도 저는 오로지 진실 그 하나만을 위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증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만간 또 모 공중파 작가였던 분께서 또 PD와 함께 어저께 방송됐던 그 PD분 말고요. 다른 또 공중파 작가였던 분, 탐사 프로그램의 작가였던 분과 PD분들이 또다시 팀을 꾸려서 현재 저 열린공감TV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을 취재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예, 그대로 또 방송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기를 한다, 거짓말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요, 아주 시간 조금만 내주셔가지고요, 열린공감TV 최근 동영상 보기 쭉 누르시면은 짧은 영상들 올라가 있어요. 10분짜리 영상도 있고 5분짜리 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한 건 좀 다소 길거든요. 1시간, 2시간 넘은 것들도 있으니까요.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저쪽 시공의 그 주장도 한번 살펴보시고, 양쪽의 방송을 잘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정 PD가 맞는 것 같다, 정 PD의 말이 진실인 것 같다, 저 증거가 진실이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다시 돌아와 주세요. 다시 열린공감TV 예전처럼 만들 자신 있습니다. 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기자들로 채워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나서 네, 후배들한테 아름답게 물려주고 저는 은퇴하겠습니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오로지 진실 그 하나만을 바라보고 싸워나가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